계획을 절대 세워두지 않아. 휴업 중이래. 근데? 왜 클로즈지? 오늘 디저트 먹기 이렇게 어렵다고? 아, 지금 피! 그래서 너무 짜릿해요. 아, 너무 힘들어. 왜요? 아, 나 한 거 먹어본 적 있는데? 정체가 뭐냐? 근데 이거 와다시노 정체와 높이에서 보내준데 이 마이크 거치대인데? 딱 괜찮죠? 디저트 거리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도착했어요. 여기는 오사카의 나카자키 초이입니다.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귀엽다. 헐,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응. 오늘 OOTD 어떤가요? 노페에서 제가 오사카 여행한다 그랬더니 화이트라벨 슈퍼 컬렉션 라인 이렇게 세트로 신발과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학생 같은가요? 짜라라란 짠짠짠짠. 어, 잘 나왔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아주 예쁩니다. 내가 이 화이트라벨 가방 원래 백팩 하나 살려고 그랬거든. 맞아, 안 그래도 여행 올 때 백팩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 맞아, 그래서 백팩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딱 인기 많은 화이트라벨 가방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득템을 했어요. 오늘은 화이트라벨 슈퍼 컬렉션 라인으로 마쳤어요. 한 번 더 쓱. 근데 진짜 동네 놀이터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우리 못 타. 이렇게 생긴 데네. 그니까. 나 어렸을 땐 탔던 것 같은데? 들어갈 순 있는데 들어가는 모양새가 별로. 안 되겠네. 이러고 들어가야 되죠. 그니까. 이거 약간 아, 나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 있는데. 뭔지 알지? 어, 알아, 알아. 쟤. 난. 얘네 너무 재밌게 논다. 말리지 않겠어. 욕심나는데? 쟤 뭐야? 제아의 고수야. 아, 내가 이렇게 하고 보였을까? 야, 저. 아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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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 와! 밑에, 밑에, 밑에! 아, 너무. 어! 오! 왜? 오! 야, 쟤 왜 애들이랑 저러고 싸우고 있어? 진짜 귀여워. 반갑습니다네.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보여줄 줄이야. 재밌네.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 이제 진짜 당충전을 해야 될 시간이야. 여기 뭐 연대 있나? 여기도 안 나. 아, 여기가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조금 닫았다. 원래 그러니까. 유명한 카페 거리인데. 그러게. 이러다가 또 하나 발견해서 예쁜 데 들어가면 또 그만한 소확행이 없다고. 여기 카페 뭐. 휴업 중임. 어, 휴업 중이래. 땡이네. 패스 패스. 일단 골목이 예뻐서 다행이다. 맞아. 그래서 사실 뭐 어디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둘러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어, 여기도 예쁜데? 왜 클로즈지? 오늘 디저트 먹기 이렇게 어렵다고? 오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디저트를 지켜춘? 예쁘다. 여기도 열었네? 어머, 귀여워. 어, 뭐야? 평일 6시. 에이... 어? 디저트 카페. 이마 오더 데키마스. 로크지 헤드. 로크지 크로즈. 아, 헌또. 최대한 늦게까지 하는 걸 써봐야겠다. 그러게요. 뭐 항상 피해 계획은 항상 실패하는 거니까. 오,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 너무 괜찮아. 이대로 그냥 라면 먹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교카츠 먹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어, 카야! 카야 카페. 여기는 닫는 시간이 지금 여기 오픈인데? 어, 9시 반. 어, 아, 들어봅시다. 물어봅시다. 들어가보세요. 選んでいただいてこちらでオーダーお願いします。ああ、わかりました。おお、これちょっと괜찮은데。うん、なさりラインちょんで。テレビとかですか。あ、テレビじゃなくて。美味しく食べて、はい、ユーチューバー。あ、ユーチューバー。はい、私は有名なユーチューバー。本当？本当。有名な芸能人ですね。ユーチューバー。はい。すごいじゃ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私はチュウさん。
チュウさん、チュウです。はい。ともみです。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人は私の友達。楽しんで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語のメニュー。お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너무 예쁜데? 오! 잘 먹겠습니다. 혹시 한 잔 찍어도 될까요? 응. 이거 예쁘게. 스푼 하나 더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응. 좀 잘 찍는데? 네, 아, 아저씨와 정체가 뭐냐? 예능인이야. 아, 정체? 아저씨노 정체. 근데 이거 아저씨노 정체와 아이돌로 아이돌로 됐어. 하이. 아, 형, 아리가또. 다음 주에. 주상. 이야, 든든하다이. 말 잘한다이.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나 사진 진짜 잘 찍었어.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두부야? 딸기까지만. 두부 티라미수. 층층이 한 층이 두부고 한 층이 티라미수 빵이고 약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밑에 맛있어. 색깔 보니까.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두부 맛이 진짜 잘 난다. 어떻게 두부를 케이크랑 같이 잘 만들지? 여기서 식사하겠네. 그럼 이 다음에 뭐 하지? 지금 카페 가다 문을 닫은 것 같아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계획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는 어때요? 뭐 하고 그냥 싶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에서 사가서 아니다 그건 마지막이다. 일본에 있는 야키토리 집을 갔다가 아니면 돈카츠를 찾아볼까요? 빨리? 여기 그냥 들어왔는데 맛집인 경우 피해 성공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진짜 신기한 우연인 게 저도 6년, 7년 전에 낙하자기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어, 진짜? 근데 거짓말! 저기 있는 민서님도 예전에 한번 여기 왔었대요. 저 한 6년 전. 대박. 대박이다. 네, 여기 뭔가 터가 좋다. 이끌리는 턴가 봐. 그러니까 사람 홀리게 하는 그게 있네. 사인 접착식. 오! 스고이. 가볼까요? 스고이네. 스고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장, 스고이네. 아니, 멀었어. 지켜줄 PD가 5년 전에 왔던 카페. 그니까. 추워. 그니까. 근데 말 안 하니?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나도 한국어 教えてください. 한국어? 여기는? 여기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여기, 고래. 코레 카페 여기 다 전부 다 맛있어요. 오이시 오이시. 박수. 이야. 어 걸리네. 아 너무 너무 잘했다. 한국어 너무 튀어. 짱 잘했어. 아리가또. 완전. 몇 년 뒤에 다시 오면 슈퍼스타. 슈퍼스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야. 엄청난 거? 신기한. 엄청난 거. 라멘이에요? 아, 즉흥피! 여기 라멘 요즘 교수님, 옆집 검색해서 와, 저렇게 많이 팬이라고? 저 돈 아니에요? 아, 라르크인씨? 라르크인씨 라르크인씨 알지? 유명하잖아요. 완전 팬이시구나. 그냥 가차 없이 보내버리시네. 재료 소진? 재료 소진? 와, 우리가 다 즉흥으로 왔는데 재료 소진까지 하는 맛집을 왔다고? 저 박수 안 쳐도 돼요? 아, 자 박수! 네, 그 박수가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저 제 인생에 이렇게 무계획인 여행 처음이에요. 난 다 이랬어.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래요? 난 이런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아니 이러고 들어왔는데 지금 재료 소진으로 마감이라는데 우리까지가 커트에서 우리 8명인데. 해? 극한의 피해 여행이야.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왜요? 전 근데 지금 그래서 너무 짜릿해요. 아 그래요? 제이처럼 했으면 또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야 돼서 택시 기다려야 돼. 아니죠. 택시 문 열어야 돼. 제이처럼 했으면 돌발상이 생길 리가 맞아. 없지. 이거 돌발상이 아니라 행운의 럭키인데? 자연스러운 거지. 물 흐르듯이. 나는 여행 계획을 일어나자마자 정해서 2시간 뒤에 바로 그 계획대로 나가. 한국에서 떠날 때 이 계획을 절대 세워두지 않아. 와 잠깐만. 그냥 하는 건 딱 하나 있어. 여행 그냥 브이로그 한 번 딱 보기? 어? 저거 이거 모자가 왜 이렇게? 무슨 노패네? 왕큰 노패야. 역시 부르듯이 가는구만. 방호준님 보고 계시죠? 이해를 못하겠어. 오늘 왜 이러지? 네. 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노패가 갑자기 라면 털고 뒤를 딱 떴어. 아 나왔다. 와 좋다. 대란죠? 야
야, 냄새 좋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야, 국물 미쳤어. 맛있어? 몰래? 아, 그리고 면이 독특해. 이거 수제면 같아요. 꼬들꼬들. 그쵸? 여기 수제면이죠? 여기 너무 잘 들어갔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두 그릇 안 돼요? 계란? 계란 진짜 미쳤어. 반숙 미쳤어. 우와, 진짜. 차슈도. 맛있다. 깔끔하네, 깔끔해. 누가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를 장사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가 수 이름으로 해야지 뭐. 완면. 우와, 잘했다. 진짜 저 면 다 먹었어. 하여튼 오늘은 완밥 완전 완면 설거지 완면이다 진짜. 그 약간 야경이 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아? 난 좋아. 맞아, 일 다 끝나고 차 타고 집 갈 때 그 야경이 주는 센치함이 있어. 아, 추 마지막 밤이야 이제. 진짜네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후딱 갔네요. 자, 편의점 먹방 쇼핑. 편의점 털이를 하러 갈 거예요. 라면 일단 가장 이걸 추천을 제일 많이 받았었어. UFO 이거랑 UFO 이거 야끼소바 사서 먹었던 거 같은 거. 아, 너무 종류 많아서 두 개씩 못 하겠다. 완탕면 같이 생긴 것도 하나 하고. 카레다. 카레 이거 거. 맛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추시픽. 이렇게 많이 사도 되는 큰 걸까 거. 얘가? 자기는 사고 싶은 거 별로 없구나. 푸딩이나 사야겠다. 어마! 뭐야, 완전 미니미도 있어. 이거 사야겠다. 이것도 같은 건데 작은 건 거죠? 귀여우니까 설레. 블루베리 요거트 내일 아침에 먹을 거 하나 살 거고요. 복숭아 요거트를 먹어야겠다. 블루베리 말고. 푸딩은 그거네. 오하이오 푸딩 여기 있다. 오하이오 푸딩. 저는 방금 그리고 추에게도 한 소리 들었는데 이미 벌써. 저는 일단 요 정도. 끝? 생각보다 라면 조금 샀네? 많이 샀네? 나 진짜 편의점 라면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싶어서. 명란인 거 같죠? 명태사가 명란인가? 없다. 난 여기서 끝. 라면 많이 샀으니까 과자는 포기. 일단은 담아야 돼요. 헤헤. 일단 다 담을게. 어, 좋아. 진짜 많이 들어간다. 어메. 엄청 많이도 샀네. 야, 근데 야, 이것만 해도 야, 야 진짜 하나 두 개는 엄청 들어가. 두 개는 들고 가야 돼. 엄청 들어. 엄청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이. 야, 신선 제품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야. 자, 방에 들어온 우리들. 이 유니버셜 친구들과 이 해리포터 그 뭐지? 무슨 맛인지 모르는 랜덤 젤리. 랜덤 젤리. 막 어떤 제작진 분이 사가지고 우리가 먹어보라고. 근데 나 진짜 솔직히 조금 겁나는 게 진짜 구토 맛이나 귀지나 만나면 어떡해? 이거를 한 다섯 개를 가위바위보해서 랜덤으로 먹어보자. 오케이? 오 마이 갓. 다섯 개를.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산 그 음식 열어보세요, 빨리. 네, 카레면. 저 이렇게 샀습니다. 오케이. 아주 난리 브루스가 났죠? 라면으로 그냥? 아, 비었네. 엄청 많이 들어갔었네. 엄청.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 세소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만났었는데 알록달록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맞아. 방을 이 친구들로 다 꾸밀 거예요. 침대 옆이나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이거 젤리를 먼저 먹어볼 거예요. 맞아. 자. 덜덜. 이상한 맛의 젤리. 자, 진짜 이상한 맛 날까? 안 내면 지금 나가 이바이보. 아이씨. 아, 파랑 색깔 먹어야 될 것 같아. 하필 또 골라보면 진짜 짜릿함을 즐기는 아이구나. 아니야, 파랑색은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초록색도 괜찮을 것 초록색? 같아. 생긴 건 사과인데. 오! 맛있어! 맛있어? 예! 소다! 이거 안 적혀있나? 어! 적혀있다!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한자? 뭐 어쨌든, 예, 맛있는 걸로. 안 내면 진 나가야 돼, 뭐? 예! 나는 그럼 좀 못생긴 애 먹어볼래. 약간 갈색? 얼룩갈색. 불안하다. 얼룩갈색. 와. 아, 근데 이거 원래 파는 건데 이거 맛없는 거. 아우. 토 맛. 진짜 토 맛이야? 진짜로? 진짜 토 맛이야? 미쳤다. 와. 토 먹어봤어? 아니, 흑흑 먹어. 아니, 그 토를 먹어봤냐고? 야, 빨리, 나 흑 먹어본 적 있는데, 어렸을 때? 그냥 그 속
안 냄진 나갈 매워. 아웃. 예. 욕할 뻔했어. 야 우리 다섯 개 말고 더 하자. 야 재밌다. 너건 내가 먹어. 젤리가 많다. 이왕 먹을 거 근데 계속 난 꾸준히 그럼 못생긴 걸 골라보겠어. 그래? 왜 너 도전을 하냐? 아 이거 괜찮다. 어, 이거 괜찮은데 귀여운데? 나쁘지 않지? 이에 껴? 아. 이색 뭐야? 얘는 맛있어. 새 치킨 맛. 일단 제가 먹어본 느낌상으로는 괜찮아? 우유 캔디 같은. 아 우유. 우유인 거 같아. 안 해진다. 이거 야! 예쁜 거네. 이번엔 이거. 이 무지개 바다. 맛은 그 우리가 그 항상 상상하는 그런 으쌰. 무지개 사탕 무지개. 맛. 안 남친다. 아이 말보. 안 남친다. 아 나온다. 어디 사기를? 어 또 이거 나왔네. 나 아무거나 집은 거야. 아 아까보다 연했어. 아까보다 연했어. 뭔가 이상해요. 에.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이거. 야, 찾아봐, 찾아봐. 그 풀, 풀을 할 때 풀 초짜다 이거. 아, 풀 맛. 진짜 맛없어. 풀 맛. 진짜 아, 맛없어. 성격 있네. 야, 빨리 다른 거 입가심해. 마지막 다섯 개째. 아, 르. 끝내면 어, 가위 말고. 에이씨, 너 해, 르. 아, 진짜 근데 이거 맛없어. 누굴 위한 게임이야? 진짜 빨간 맛이다 이거. 생강 같은. 아우, 생강이다 이거. 똥맛 없나? 얘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궁금증 생겼다 또. 진짜 맛없는 거 하나만 찾아보자. 내가 먹은 게 진짜 맛없는 거다. 자신 있을 때까지. 그거 오케이. 노란 색깔이다. 내가 먹은 거 노란색. 노란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진짜 맛있어. 그치? 얘네들 약간 생긴 대로 노네. 이거 먹어봐. 콩나물 머리 같이 생겼어. 별로야? 바나나. 아 바나나. 응. 완벽한 바나나. 너 솔직히 별로이길 기대했지. 응. 어, 야 잠깐만 귀 이자를 찾았어 내가. 아 귀지 맛? 이거 먹어보자. 귀 이자 찾았어. 귀 이자. 야, 잘 찾아주네. 아, 먹어봐. 냄새 났어, 방금. 야, 입에 집어넣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잠깐만, 아직 안 씹었어. 어때? 마인드 컨트롤 해봐. 내가 줬다 하는 것처럼. 오케이, 맛있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닌 도톤보리 귀지야. 저 죄송한데, 이거 오사카 끊고요, 귀지. 저 오늘. 어, 진짜 끊겼어, 뭐가. 저는 일단 지금 먹을 거는 일부러 명란으로만 골랐어. 저는 얘네로 입가심을 하겠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얘네들은 이제 서울로 다시 갈 아이들이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이거 아, 진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이거 진짜 먹고. 맛있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우유 맛.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어요. 근데 우유. 먹으면 진짜 와. 와. 너무 귀여워.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천국이에요. 난 진정한 밥파다. 역시 아이고. 푸딩 너무 맛있어. 나는 먹을. 근데 진짜 딱 아는 맛이긴 해. 어 그러네. 아는 맛이어서 맛있어. 괜찮지. 느끼해. 짜. 아 소스 많은 거 기다려봐. 나 물 줄게. 어. 아. 어우 너무 짜. 근데 짜야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야. 야 우리 국밥으로. 와 나 진짜 푸딩 좋아하네. 야 내일이면 벌써 한국이야. 삼각김밥은 그게 문제야. 고루 퍼져있지가 않잖아, 속물이. 그러니까, 한 입에 먹어야 되고. 이거를? 아니, 잘못 말했어. 아니, 한번 맛있겠어. 아, 배불러. 이제 야무지게 양치하고. 자자고. 다음에 또 같이 여행 가는 걸로 하고. 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일본의 마지막 밤인데 야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되게 즉흥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했던 일본에서의 하루하루였어요. 뜻깊은 그런 추억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도 이제 빨리 씻고 야식을 먹으러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시간까지 주꾸미들 기다려요. 안녕. 이번 여행 교집합이 엄청 많네. 그 다음에 실습법까지 같이 들었었거든요.